아침 저녁으로는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요즘 많이 선선해진 게 느껴지시죠?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은 21도 안팎으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은 그제까지만 하더라도 30도 안팎이었는데 오늘은 25도에 그치면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2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날이 선선한 가운데 오늘도 역시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내일까지 남해안을 중심으로 최고 60mm, 많은 곳은 80mm가 넘는 비가 내릴 수 있겠고요. 그 밖에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10에서 40mm가량의 비가 지나겠습니다. 특히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세찬 비가 쏟아질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이 가득 끼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은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만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21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대부분 지역에서 25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25도 예상되고요. 완도에서도 25도 안팎의 기온 보이겠습니다. 순천의 낮 기온도 26도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5도가량 낮은 기온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에서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까지도 비가 이어지겠고요. 비는 주말 새 주춤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